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. 먹거리 이외엔 꼭 필요한 것만 싼 값에 사는 불황형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. MBC 경남 부정석 기자입니다. 창원의 한 대형마트입니다. 할인 진열대에 소비자들이 3355 모여듭니다. 이것저것 살펴보지만 지난해보다 많이 오른 가격 탓에 선뜻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지 못합니다. 야채랑 과일 특히 너무 비싸고, 그러니까 애들 먹으려면 어쩔 수 없이 사긴 사야 되는데, 그래서 진짜 최소한만 사고 있어요. 식품 매장과는 달리 의류 매장은 한산하다 못해 썰렁하기까지 합니다. 치솟는 물가 탓에 새 옷을 사는 건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일반적인 우리 생활비 지출이 많으니까 그런 데서 아끼려고 하는 건 있죠. 대형마트의 매출을 살펴보면 식품을 제외하고는 가전, 의류 등 대부분의 품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습니다. 식품도 9월 추석 탓에 과일과 채소 등 가격이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말 그대로 꼭 필요한 상품, 그중에 값싼 제품만 소비했다는 뜻입니다. 소비자들이 장바구니에 담은 액수, 즉 구매 단가는 올 들어 8월 말까지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. 고물가로 경기가 이제 침체되고 있죠. 이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고 국내 민간 소비가 급격히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. 정부에서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은 물가 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불황형 소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.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